오늘 비가 온다고 했는데 아 너무 타고 싶어서 그냥 일단 나왔거든요. 근데 시간이 원래 오후였는데 10시로 땡겨져서 한 동부 2고개 정도 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흐린데도 좀 따뜻한 것 같았는데 달리니까 쌀쌀하네요. 지금 하늘 꾸리꾸리한 거 보이세요? 와 근데 벚꽃 장난 아니다. 인스타 보니까 동부 쪽에 벚꽃이 아주 장관으로 폈더라고요. 오늘이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꼭꼭이 실컷 하고 비 맞기 전에 돌아가야죠. 보니까 오늘 이 비예보가 있어서 다른 분들은 어제 금요일날 야라랑 막 많이 하셨더라고요. 과연 오늘 눈치 게임을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비 안 맞게 기도해주세요. 오늘 간만에 친구 커플이랑 같이 라이딩 나왔습니다. 벚꽃파 멀리 갈 필요가 없어. 빗방울 떨어지는데 피울 것 같은데 꽃구경 하자 그랬습니다. 운동을 하고 있어. 여기 너무 멋있습니다. 벚꽃에 가는 길이에요. 원래 이 시간대쯤이면 자덕들이 많이 보여야 되는데 아예 비의 소실계 아예 아무도 안 나왔어. 우리 눈치 게임에 성공할 수 있을까? 저기 앞에 벚꽃에 보입니다. 동부 고개 중에서 가장 힘든 경사가 세서 늘 힘들어요. 여기 올 때는 몸이 덜 풀려있는 상태로 와서 저 앞에 게스트 커플을 먼저 이제 보내고. 와 어제 등산을 했더니 허벅지가 엄청 아프네. 여기 맨날 다니면서도 다 벚나무인지 몰랐네. 둘이 신났네. 여기 동구 고개 특징들이 경사는 센데 어필들이 짧은 편이에요. 근데 그런 고개들이 되게 많아서 자기 마음대로 코스를 짤 수 있어요. 20고개, 30고개 이렇게. 제 최고 동부 기록이 12고개인데 올해 한 22고개 도전해보고 싶어요. 근데 약속은 안 할게요. 못할 수도 있으니까. 몸 올라오면. 아직은 무리고 몸 올라오면 도전해보고 싶어요. 아 고구려 습기가 찬다. 마스크 좀 내릴게요. 출발 6km 만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다행인 건가? 일단 벚꽃의 정상까지는 갈 생각인 것 같은데 계속 갈 건지 물어봐야겠다. 비 올 것 같아. 개수가 됐어요. 님들. 아, 비가 많이 오는데? 이거 계속 가는 거야? 비 이렇게 오는데? 비를 많이 오나 보지. 아, 그래? 아니, 비가 완전 내리는 줄 알았어. 내 하필 따오나니까 비가 오나. 다시 올라가야 되나. 그 생각했지? 아, 그래? 많이 가면은 많이 많이 가는 거 속도가 빠르니까. 지금 두 번째 어필 서구계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오늘 동부 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저희가 전세됐어요. 일로 가면 이제 서구계 가는 방향이에요. 사실 동부는 진짜 갈 데 없을 때 오는 코스예요. 저는 오늘은 매주 가기 힘들 것 같아요. 사막
여기는 나를 손으로 들게요. 아, 여기도 다 벚꽃나무였구나. 오, 멋있습니다. 저 매니저님이랑 천천히 올라갈 거예요. 앞에 개수 두 분은 이미 가셨어요. 날씨 좋았으면 더 좋았을걸. 오늘 여기 와서 라이더 한 분도 못 봤어요. 여기 원래 자전거 타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서울고개예요. 아, 이제 어필은 이걸로 끝이고 이제 평지 TT 구간 가서 다시 양수역으로 돌아갈 겁니다. 어, 2주 연속 꽃구경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고마워요, 오빠. 츤데레 오빠, 츤데레. 오! 어, 저기 또 있다, 사진 작가가. 똥품 잡고.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나왔겠다. 나도 내 밑에서 찍어줘야겠다. 위에서 사진 엄청 찍고 있나 본데? 영상이에요. 영상. 좋았어. 여기가 벚꽃, 어? 벚꽃 맛집이었네. 그니까. 장난 아니야. 오! 예전 이맘때 우리는 막 강원도 다니고 그래갖고. 여기 나 이맘때 온 적이 처음이야. 처음 봤어. 나도 벚꽃 시즌에 동부는 처음 와봤어요. 근데 이렇게 벚꽃이 막 예쁜지 몰랐어. 이렇게 많고. 항상 지방으로만 다녔었거든. 이맘때쯤에 벚꽃 투어식으로 다녀서. 오. 올만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정말 예뻤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여기서 우측으로 가면 이제 명달리에요. 근데 명달리를 안 가고 쭉 직진해서 갈 거예요. 아, 얼른 따라가야지. 속도가 빠르네요. 비 안 맞으려고 엄청 쏘는 것 같아요. 이제 8시 18분입니다. 이제 20km 탔어요. 지금 북한강을 타고 자전거 도로로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벚꽃 맛집이었어. 됐다. 어? 아! 와, 아, 엄청 놀랐어. 나뭇가지가 발바닥 앞에서 날라와갖고. 어, 저 예전에 한번 휠에 껴갖고 사고 났다는 적 있어갖고. 어, 엄청 놀랐네. 안 찍을 수가 없다, 진짜. 강을 끼고 이렇게 꽃구경을. 이게 완전 진짜 벚꽃 맛집입니다. 아, 멀리 가지 마세요. 여기로 와도 되겠다. 와, 너무 예쁘다. 꽃비가 내리고 있다. 진짜 끝내주네요. 동부 이렇게 벚꽃이 많은지 처음 알았어. 이렇게 웃기냐. 자전거를 거의 10년을 탔는데 몰랐어. 여기는 처음이니까. 맨날 지리산 가고 막 어디 이상한 엄한 데 다니고. 어, 여기 너무 예쁘네. 그러니까 너무 예뻐.
비가 내리네. 오, 헬멧, 신상 헬멧. 헬멧 자랑 좀 해주세요. 에어로. 아. 에어로하게 오늘 보여줬어요. 에어로가 아니고 에로다. 에로? 에로, 에로 뭐야? 왜 웃기지? 왜 웃긴 거지? 뭔가 되게 웃긴데? 아니, 이거 뭐야? 발끝, 발끝 섬세한 거 봐. 어? 어, 떨어뜨리지 마요. 앞에 이제 양수역이에요. 저, 아, 60km인 줄 알았더니 저번에 탈당해서부터 타고 와갖고 왕복해서 60km였던 거를 깜빡했어요. 또 오늘 31km. 아, 너무 짧게 타서 당황스러움. 오늘 31.9 탔습니다. 지금 시간은 8시 49분이고요. 이렇게 짧을 줄 몰랐지만 그래도 오늘 비 안 맞고 마무리 잘한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오기 시작해요. 눈치 게임 성공. 10시 반에 딱 비 온다 그랬었는데 딱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브레이브 걸스를 처음 보는 여자예요. 야, 이건 이거 끝났어. 야, 끝났어. 오, 끝났어. 오! 재밌지? 어, 너 찍고 있다. 흔들면서 나오라고요. 흔들면서? 롤링, 롤링. 나디아 시면 되지, 거. 김태형님, 이게 월카쿠라는 네스프레소 머신이고요. 이렇게 압착해서 커피를 내려 드실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네, 언제 편하게 어디서나? 목소리가 부드러워. 이거 유사망자야. 경찰 신고 들어온다. 감성 있다. 그렇죠. 색깔도 아까 여기다 커피를 넣으시고.